입사하지 마! 그럼 다 날 좀 묶어드래요! 정수야, 그만 가나! 네, 재밌어요! 이태전, 대관령에 처음 온 날 이후 내 꿈은 바로 내가 이 배추밭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.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곳에서 난 경덕 아저씨로부터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. 알아요! 다른 과목은 거의 만점인데 너 어째 주산이 뭐하느냐? 상고에서 주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모르나? 알아요. 아는데 왜 이번 하냐 말이야. 12점이 뭐야 12점이?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. 저도 그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왼손잡이라 자꾸만 주판알이 흐트러져요. 그러니까 왜 애초에 상고에 가? 몰랐죠 그때는. 꼬졌다 이놈아. 고기에서 상고를 가지니? 그래도 네 형이 있어야 되는데. 그러면 어떡해요. 제 꿈이 농사 짓는 건데 농사 자금을 벌려면 상고에 가서 일찍 취직하는 게 됐다.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인문계 학교로 옮기자. 지금 가도 이 실력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. 아닌가요 거긴? 공부 오래 하기 싫어서 상고에 간 건데 주산만 아니면 괜찮겠는데 주산 때문에 졸업을 해도 은행 같은 데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 농사나 지을래요. 딱하다. 애비가 보니 너도 참. 주산 잘라 은행 같은 데 들어간다 해도 전 어차피 나중에 농사 지을 건데요 뭐. 괜찮아요 아버지? 참 갑갑하다. 갑갑해. 저도 갑갑해요 아버지. 내가 아들 낳아도 참 망하게 낳았다. 망하게 낳았어. 됐어요. 아이 쳇. 오늘 여름으로 실례가 많았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정수 씨 마음도 모르고 제가 괜히 변지하고 그래서. 그래도 휴가 나와 이렇게 저를 만나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엄마, 이 형 보고 인사도 안 하나? 휴가 자주 나오네? 학교는 어때?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! 뭐나 이거? 휴가 나왔으니까 친구들 만나! 네 돈 어디서 났나? 벌었어. 어디서? 네가 뭘 해서? 어디서 벌었건? 이 새끼가 정말. 승희 누나도
맛있는 거 사줘. 어른들에게 창기하지 마. 형만 어른이야? 뭐야?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싶다고? 네. 그동안 농사 짓는 법은 충분히 배웠고 제가 직접 지어보고 싶어요. 이리 와. 농사 짓는 일에 애도 장난인 줄 알아? 넌 못해. 어림도 없어. 농사일 한 1년만 해봐라. 원뚱하니 사는 거 없는 것이 농사일이야. 그만 내려가. 그럴 순 없어요. 아저씨가 양보 안 하시면 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. 뭐야? 양보라니 뭘? 아저씨가 해도지한 이 땅을 저한테 넘겨주세요.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? 아저씨 부탁해요. 네? 저 자신 있어요. 전 크면서 아버지 따라서 농사도 지어왔단 말이에요. 허허 이놈 아주 큰일을 낼 놈이구만 그래. 그만 돌아가라.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이놈아. 아저씨. 아 그리고 너희 부모들이 허락하지는 마음이지만 이곳이 이렇게 눅눅한 곳이 아니야. 쏙 돌아가. 승태야, 나 학교 그만두기로 결심했어. 왜? 네 집에 뭔 일 있나? 농사 짓기로 결심했어. 나 대관령으로 떠날 거야. 야, 아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해. 농사를 짓든 뭐라든 그건 졸업한 뒤에 하면 되잖아. 공부도 잘한 녀석이 와 그러냐고 임마. 나라면 모를까. 걱정할 거 없어. 지난 여름부터 맘먹은 일이니까. 정수야,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. 어? 다시 한 번만 해봐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이제 학교는 그만 다니고요. 대관령에 가서 농사 짓고 싶어요. 이놈의 자식 정신이... 너 그래도 농사를 안 질라 그랬어? 왜 학교는 다니기 싫은데? 저 학교 다니기 싫은 게 아니고요.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. 학교 3년 다닐 월사금하고 교복값, 책값, 도시락값, 용돈, 기타, 잡비 등등 영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. 주산도 못 나, 어차피 졸업해봤자 취직도 못할 텐데 뭐 하려고 학교를 계속 다녀요.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건 낭비예요. 정수야, 그러니까 전학을 가서. 싫어요. 전학은 죽어도 안 가요. 저 이왕 이렇게 된 거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성공할 거라니까 그러시네요. 정수야! 아버지, 왜 어른이 거짓말을 하세요? 언젠가 승태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?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둘 거라고요.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지 않을 거라고요. 그 말 잊으셨어요? 너 인마 지금 뭐라 그랬어? 이리와! 너야! 네가 이렇게 잘났어? 네가 이렇게 잘났냐고! 그래! 떡을 해놓고 밀어봐! 내가 학교에 가라! 그게 누가 밀어 인마! 나 인마! 인마! 그렇게 공부가 좋으면 형이란 말이야! 손발을 고생시키든 뭘 고생시키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! 네가 알아서 할게. 뭘 알아서 인마! 인마! 인마 인마! 헛대래! 그래! 오늘 내가 국방부 일하는 명 준다! 맞아 좋다니까! 더 때려! 더 때려! 더 때려! 이 자식이! 야, 씨! 나 임마! 농사 짓는 게 어때서? 형이야말로 농촌에서 자랐으면서 농사를 깔보려고 들지 마! 아버지도 농사를 가르쳤어! 때렸어? 이젠 끝이야.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. 형은 상관하지 마! 정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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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! 정수야! 너...
말이야! 난 네 같은 놈 안 그럴 줄 알았거든. 어른들 속세게도 나 같은 놈들이라 썩인 줄 알았지. 이 새끼 진짜 말도 못 알아듣네. 지금 우리 나이에 대학까지 가면 군대 안 가고도 6년, 군대 가면 9년이야. 그 짓을 어떻게 해?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정수야, 나 니랑 같이 토끼일까? 니는 내가 지금 어디서 불만한 줄 알아? 니가 모자라는 게 뭐 있어? 니네 아버지는 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. 하긴 그래. 에이씨, 나처럼 집안에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놈은 살아야 할 필요도 없어. 정수야. 왜 인마? 니 꼭 가야 되나? 차 왔다. 갈게. 정수야, 잠깐만. 와. 샤비에 못 따라가 미안하다. 잘 있어 인마. 승인 너한테도 잘해주고. 아가 인마 목편세야. 갈게. 정수야. 목편세야. 잘 있어 인마. 사소하는구나. 고생은요, 어른이 되려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죠. 아니 제법인데. 그래, 계속 애를 써라. 정수야. 이 끌갱이는 아버지가 16살에 처음 농사 시작할 때 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야. 이래 여기 부러졌지만 이래 끈 후 감아 써왔다. 그리고 이 곡갱이는 아버지가 첫해 농사 끝내고 번 돈으로 처음으로 내 것이다 싶게 마련한 것이고 오랜 세월 썼지만 아직도 튼튼하다. 이걸 쓰다가 어깨를 다쳐 한 달간 읍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. 그때는 뭐 농사 그만두고 서울에 가 돈 좀 벌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.
그때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다. 정수야. 네, 아버지.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.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. 학교 다니기 싫다고 교복에 불사지르기는 했지만 내가 지금 이러는 건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종국에는 네 갈 길을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야. 나중에 네가 다 잘하게 됐을 때 너를 미리 믿는다는 얘기야. 알겠냐? 이게 네 밭이냐? 네. 넓구나. 아버지, 조심해서 내려가세요. 아버지! 아버지, 너무 걱정 마세요. 제가 내일이라도 그 녀석 찾아가서 잘 얘기해 볼게요. 냅둬. 그놈 죽도록 고생하게 내버려둬. 나도 그놈도 고생이다. 그놈도 크느라고 고생이야. 언제 출하할 건데? 이 길은 조생종 65일짜리부터 만생종 85일짜리까지 있어. 그럼 만생종 85일짜리로 주세요. 아무래도 수명이 긴 게 날씨에도 강하고 병충해도 낫지 않겠어요? 아, 꼭 그런 건 아니야. 어쨌든 학생이 농사를 짓겠다니 참 기특하다. 자, 풍년해라. 풍년 든다고 좋나요? 배추값이 좋아야 될 텐데.
드릴게요. 나도 이거 갖다 드릴게요. 나도 여기야. 얼른 가는 거 말하자. 기운나 오늘 우리가 다 할 거야. 빨리빨리 말이야. 아이고. 눈이 올라 비가 올라 억수. 아이 형님 말이요. 넌 매일 붙다고 노래나 했다니까 매일 그 비와가지 일도 못하잖소. 예, 이 싱거운 놈아. 참나. 아 그러잖아. 저 말라구에 뭔 아가 혼자 와가지고 개차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야. 아이 그 당장한 순하며 내들어도 못할 일을 아들이고 어떻게 하겠어. 그러다 말겠지 뭐. 어라. 야 이 사람아 저, 아니 자들은 뭐이나? 그 아스키들이 때가를 누드에다 이미 아이 뭐 하라는 공부나라고 말이야. 승태가 친구들을 끌고 와줘서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. 무엇보다도 기쁜 건 승희 누나가 와주었던 것이다. 걸음질일까? 땅속 깊은 곳까지 쌓아요!
정수, 많이 변했다. 어떡해요? 머리도 많이 길고 많이 어른이 된 것 같아. 정말 난 아직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못 정했는데 그냥 시집이나 갈까 하니까 너무 우울해. 형한테는 연락 와요? 누나 이거 뭐야? 샀어요. 누나 주려고요. 고맙다. 어디? 승희 누난 그날 내 앞에서 울었다. 난 누나가 왜 우는지 몰랐다. 그리고 나도 울었다. 나도 내가 왜 우는지 몰랐다. 그냥 마음이 많이, 아주 많이 아팠다. 어떡하지 아저씨? 며칠째 비 한 방울 안 와요. 이게 하루에 두 번은 물을 줘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지금 저 아래에서도 난리가 났다. 이러다 올 배추 농사 망친다고 난리야. 걱정이다 정말.
지었다! 지워! 지나! 와! 지었다! 지었다! 와! 지었다! 배추가 엉망이구만. 어이, 박준! 이 배추 가지고 안 팔 거야? 어? 에이씨, 없다 대고만 말해. 아니, 이 배추밭 안 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. 아, 까짓거 흥정 맞으면 가격이야 절로 나오는 거고. 안 그래? 안 팔아. 벗기 전에는요. 아, 정말 미치겠네. 아이, 그러지 말고. 아, 네. 그저 받고 싶은 금액을 말해봐. 어? 안 판다니까. 아, 정말 이거 왜 이래? 어? 그래, 좋아. 응? 그럼 포기당 40만 어때? 됐어요. 아, 정말 너 왜 이래? 어? 응? 봐봐, 봐봐, 봐. 그럼 포기당 44만 어때? 되니까요. 아, 정말 이거 정말 나 좀 봐봐. 응? 나 좀 봐봐. 그럼 포기당 50원, 50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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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가격이면 괜찮아, 아, 정말. 아니, 이런 가격에 가져가 봤자 나한테 이문 남는 건 한 푼도 없어. 그럼 많은 거지. 이문도 안 남는 짓을 해. 이야, 아니, 어린 게 이렇게 이 더럽게 말았는데, 정말 이거. 어린 거 하지 말어. 아휴, 횡계바닥에서 야만한 어린애도 드무니까. 아휴, 내 새끼 같아야 한 대 빡 쳐박기라도 하지. 아이고, 박는 건 나중에 순집 가서 하고. 57원에 계산해 달라니까 60원에서 3원 빼서. 그래, 좋다 좋아. 그럼 10만원으로 끊는 거야? 아, 떼긴 왜 떼? 내가 껌 사먹으라고 기분 쓰면 모를까? 그래, 좋다 좋아. 응? 어? 좋아. 자, 여기 있다, 여기 있어. 난 소원대로 많은 돈을 벌었다. 돈을 받을 때의 기분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계약 문서에 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때 정말로 어른이 다 된 기분이 들었다. 이미 대관령 바닥에선 난 어른으로 통하였다. 무슨 날도 깨비나? 어머의 아들이에요. 이 물건은 누구 거나? 질 거예요. 오늘 배추 넘겼거든요. 고작 그런 짓 달라고 농사 짓겠다고 했나? 그럼 어머니는 아들이 구질구질한 곡물 재정을 맡았으면 좋겠어요? 아버지는요? 없나 나가시다.
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왔는데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해요? 내가 알을 낳아도 참 아련하다. 넌 언제 형 같지 않게? 에이 또 그 소리! 어머니 아직도 모르세요? 형하고 나하고 이젠 완전히 다르다고요. 달라도 하늘 땅만큼 다르다고요. 그래! 달라서 좋겠다 이놈아! 우리 잡았으면 잘했을걸요? 어머니하고 아버지 내복 한 벌씩 샀거든요. 이 동네 얼어 죽을까봐? 그리고 이거 이게 뭐냐? 어머니 쓰세요. 아버지 몰래 드리는 거니까 저 없는 동안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러세요. 저 그럼 갈게요, 어머니. 2시간 어떻게 기다려 인마. 야, 아니 박순이 내 출석번 왜 갖고 온 건데? 왜 갖고 오길 인마. 아 출석도 못 보면 그냥 싹 가져오지. 강적 중에 강적이래. 타 인마. 이정수 나 지난주에 신체검사 받았어. 군대 가는 거 말이야. 벌써? 벌써가 뭐야 인마. 내가 너보다 나이가 3살이 더 많잖아. 뭘로 가는데? 방위로. 야, 그 요즘 방위가 인마 해병대보다 군기가 더 세대. 니 그거 모르나? 어? 야, 그럼 오늘 술 한잔 해야겠네. 아, 좋지. 반지 하나 임마? 야, 승희 누나는 잘 있나? 잘 있지 그러면. 나한테 맨날 찡찡대서 그러지. 누나 말 잘 들어 임마. 그런 누나도 드물어. 야 이정수, 나 이거 학생인 거 알아보지 않을까? 아 머리를 팍팍 깎아가지고. 아 지금. 괜찮아 그건. 뭐 네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하면 되니까. 야, 너 나 방위 간다 그러지 마. 쪽팔리니까. 알았어. 알았어, 임마. 꽉 붙들기나 해. 정수, 빨리 와! 어머, 도련님! 엄마 스타일하면 끝내지!
내 친구가 내일 군대 가거든? 그러니까 오늘은 회포나 좀 풀자. 어머, 그래요? 아, 그럼 그냥 보낼 수 없지. 어? 야야야, 그러지 말고 수리나 먼저 한잔 따라봐. 네 좋잖아? 아휴, 자, 우리 어머니 한잔 받으세요. 자, 우리 군대 가는 자기도 한 잔. 쭉. 박생이, 자, 공수부대 건배! 공수! 건배! 공수! 그대 오기만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. 내 속을 깨우는구려. 그건 너! 아, 그건 너! 박생이, 박생이! 한잔하고! 한잔! 공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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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마셔! 엄매! 잠깐만! 근데 자기야, 자기 친구 군대 가는데 연애도 안 시키고 그냥 보낼 거야? 연애? 그래, 연애! 자기! 자기 군대 가기 전에 총각딱지 떼고 가는 거 몰라? 응? 그래, 그럼 네가 시켜줘. 어? 그래, 내가 시켜준다. 가시 와요, 저기 방으로. 아, 그래, 가야지. 사나이 갈 길을 구루가 막아. 맞지. 가. 여기야, 여긴 안 할 거야? 응? 아! 이 지집애. 난 임자가 있는 몸이야. 아, 임자 있다고 누가 해도 못해. 아이, 싫다니까. 가만히 있어봐. 싫다니까, 좀 비켜. 아우, 가지 마, 일로 와봐. 어? 아이, 좀 비키라니까. 가지 마, 자기야. 어? 저리 비켜, 지지배야. 난 그날 마지막으로 남은 어른의 선을 넘었다. 그 뒤끝은 열 배의 두려움과 열 배의 어둠보다도 더 허망한 어른의 선이었다. 그날 밤 피고름이 흐르는 어깨로 물지개를 지어 나르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렸다.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승희 누나에게 미안했다. 이러려고 집을 뛰쳐나왔단 말인가. 난 아주 나쁜 18살이었다.
그날 난 집으로 돌아오면서 승태의 북소리를 들었다. 서글펐다. 그렇게 바라던 어른이 됐는데 내 소원대로 남들보다 일찍 돈도 벌고 내 꿈도 이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.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. 내가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이 여기인가, 여기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. 난 꿈을 꾸었다. 꿈속에서 난 승태의 북소리를 들었다. 꿈속에서 난 친구들과 함께 대관령을 넘었다. 거기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그리고 승인 누나도 있었다. 그리고 지난날의 내 모습도 보였다. 그것은 정말 즐거운 축제였다. 나는 알았다. 내가 이곳 대관령에 너무 일찍 왔다는 것을 말이다. 난 결심했다.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기로 말이다. 하나하나 차곡차곡 밟아가기로 말이다. 누구는 13살에 어른들의 세계를 알았다고 말한다. 그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난 어른의 문턱에 거의 다 들어서서야 알았다. 그때 내 나이 19세였다.